반전, 또 반전, 그리고 또 반전. 2007년 발생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된 반전 속에 그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된 반전의 결말은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선 사건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의 모 카페에서 주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가슴과 목,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린 상태의 이씨를 출근한 종업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이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없어진 상태였고 다수의 운동화 족적과 깨진 맥주병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19점, 모발 4점, 피 묻은 휴지, 운동화 족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맡겼고 카페 싱크대에 있던 담배꽁초 1개에 비해서 범인의 혈액형과 DNA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페 안 맥주병, 술잔, 재떨이 등에서 아무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이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의심이 가는 인물 400여 명을 대상으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카페 안 어디에도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혹여나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챙겨 나갔을 정도로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서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뒤 자신이 만진 모든 물건을 깨끗이 닦아놓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주도면밀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그렇게 사건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8월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새벽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가방을 빼앗아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박모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과거 행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수원역 인근을 배회하며 지내온 것을 밝혀냈고 이에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박씨의 DNA가 2007년 카페 주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나온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구치소로 박씨를 찾아가 이를 추궁했고 박씨는 나이가 몇인데 인력이나 다니고 사람 구실 못하냐는 이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 카페에 간 적은 있으나 주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자백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해내려고 했으나 박씨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박씨가 해당 카페를 방문했음을 의미할 뿐 주인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카페에 갔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살해를 했다는 사실 사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검찰은 결국 박씨를 기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류함 속에서 잠들게 됩니다.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2016년 말 수원지검의 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다 당시 사건 현장의 화장실에 피가 묻은 휴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피 묻은 휴지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해 국과수에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기술의 한계로 혈흔에 대한 DNA 분석에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에 혈흔에 대한 DNA 분석을 다시 의뢰합니다. 그 결과 휴지에서 발견된 혈흔에 숨진 이씨와 박씨의 DNA가 섞여 검출됩니다. 검찰은 이것이 이씨가 피를 흘릴 당시 박씨가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사건을 박씨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말했다는 동료 수감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보강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당시 상황이 어려워 자포자기 심정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며 B씨에게 내가 사람이 죽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29일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한 뒤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백 당시 범행 도구와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허위 자백으로 볼 수 없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가 혼합 검출된 휴지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만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범행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일상생활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들 이제야 범인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을 맞이하는 데에는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25일 항소심 재판부가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피 묻은 휴지가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카페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고 휴지 거리가 없이 양변기 위에 올려진 두루마리 휴지를 손으로 들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씨와 피해자 이씨의 혈흔이 동시에 검출된 곳은 두루마리 휴지의 휴지심 안쪽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공용 화장실의 휴지를 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휴지심 안쪽에 충분히 소량의 혈흔이 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범인의 족적이 현장에서 다수 발견됐는데도 정작 화장실을 드나든 족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범인이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던 것을 볼 때 박씨가 범인이라면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며 피 묻은 휴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013년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박씨는 구치소를 찾아온 경찰 3명의 추궁에 30여 분 만에 자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 3명과 대면해 사방이 밀폐된 좁은 접견실에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피의 사실을 고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30분간 추궁이 이뤄졌고 이렇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권리가 침해당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의자 접견 시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경찰관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는 강도 높은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렇게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자포자기에 자백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박씨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270mm 발크기의 족적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박씨가 강도 사건으로 검거될 때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며 족적 역시 박씨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원래 자신의 신발 사이즈는 280mm이고 강도 범행 당시 부득이하게 매형의 신발을 빌려 신었던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실제 측정한 결과 박씨의 발크기는 277mm로 측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270mm의 운동화를 신으려면 운동화 뒷부분을 꺾어 신어야 했던 것으로 볼 때 사건 당일 물류 작업을 했던 박씨가 평소 사이즈보다 작은 운동화를 꺾어 신고 작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망시간 전제부터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이 퇴근한 오전 4시 30분에서 오전 8시 사이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의 직장 온도 등을 토대로 사망 시각을 오전 11시경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바로 옆 가게 주인은 오전 7시쯤 카페 주인인 이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적어도 오전 11시까지 박씨가 범행 장소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간접 증거는 아주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며 박씨가 범행 현장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합니다.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씨는 그저 카페에 들렀던 손님일 뿐일까요? 아니면 참혹한 살인마일까요?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대법원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추론을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추정한 범인상과 박씨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모습의 범인에 비해 박씨는 허술한 강도범행으로 쉽게 검거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던 것으로 보아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씨는 처음 자백 때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로 따져봤을 때는 박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19점 중 단 한 개 비해서 박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운 범인이 흡연자라면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 역시 모두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테이블과 바닥, 싱크대 등 이곳저곳에 담배꽁초가 다수 흩어져 있었는데 지문을 모두 닦아낼 정도의 범인이 남겨두고 갔다는 것은 그 담배꽁초들 중에 자기 것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치밀한 범인의 양상으로 볼 때 자신의 담배꽁초는 모두 치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카페 테이블이 아니라 싱크대에 있는 꽁초들 가운데 한 개에 비해서 박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카페 테이블이 아니라 싱크대에서 박씨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인 이씨가 박씨가 피운 담배를 치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웠다는 것은 박씨가 카페를 나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나갔으니 잿더리를 치우는 것은 당연한 행위니까요. 물론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워서 잿더리를 교체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단 한 개 비해서만 박씨의 DNA가 나오지 않았겠죠. 이를 종합해보면 박씨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론일 뿐이니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